죽어야지 마. 아우 씨. 아니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진짜로. 몇 경기 내내 잘할 순 없잖아요. 너무 여러분 포체티노 마인드야 진짜로. 나는 내가 토트넘 감독이었으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? 야! 야! 야 너희 한국말 배워 새끼야. 야 이 새끼야! 야! 야 이 알데코 하지마 개 같은 새끼야. 야 한국말 참 내일까지 시험 봐!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야 내일까지 시험 봐! 야 저 성민 무조건 선발이야. 뭐 말할 거 있으면 저 매니저를 통해서 말해. 하여튼 저 언제부터 선수 새끼가 저 감독실에 들어와가지고 새끼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가. 야 나 나가 이 새끼야. 아니 이게 뭐란 새끼야. 저 손흥민 잘하니까 그렇지. 나 나가 이 새끼야. 저 2군으로 내리기 전에 말대꾼 다 하고 있어. 너 그 내일까지 한국말 배워. 너나 새끼야. 너나 씨. 너나 이 새끼야. 아우 그냥 이 새끼가 좀 오냐오냐 하니까 야 이 새끼 야 저 이거 저 언론 불러가지고 이 새끼 저 토트넘에 불만 있다고 하고 저 선더랜드로 보내버려. 이 새끼가 좀 말대꾸하고 있어. 야 나가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. 제가 토트넘 감독이면 이렇게 합니다. 자 저는 제가 토트넘 감독하면 손흥민 무조건 선발이에요. 손흥민 무조건 풀타임이야. 아 감독님 제가 몇 경기째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육도 올라오고 좀 힘듭니다. 야! 야, 너 경기 안 될 거야, 임마? 야, 너 무조건 선발이야. 너 무조건 선발이고, 넌 앞으로 교체였다. 그러면 케인하고 저 에릭센은 저 안 해? 저 무조건 선발이야. 저는 무조건 선발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마음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신 부상 당할 것 같으면 무조건 빼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토트넘 애들이 경기에서 진다,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야! 오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저기 런던까지 걸어서 와. 그러면 축구선수 그만하던가 새끼야. 이미 구단주랑 얘기됐어. 그렇게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야 너 뒤에 저 무사시 썼고 넌 타이어 끌고 와 새끼야. 이 새끼가 아주 그냥 너 새끼 오늘 자살 골랐지. 자책 골랐어. 이 새끼가 말도 야 너 타이어 두 개 끌어 새끼야. 야 너 그렇게 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.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장난도 섞였지만 사실 깡다구로 한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 리그랑 챔스 우승합니다. 제가 토트넘 감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토트넘 감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.